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? 기혼자의 90%가 명절 후유증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. 저는 연휴 내내 고칼로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고생입니다. 풍신하게 입던 옷도 불편해서 큰일이네요. 네, 방금 제가 말한 풍신하다, 대충 그 뜻이 짐작되시죠? 옷의 크기가 몸에 비해 넉넉하다라는 뜻입니다. 소설에서는요, 원피스를 풍신하게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어 올린 그네의 옆 얼굴이 전보다 좀 야위어 보였다, 이렇게 쓰였네요. 평안북도에서는 풍신하다를 풍청하다로 쓰기도 합니다. 자, 반면에 째다는 옷이나 신다위가 몸이나 발에 조금 작은 듯하다는 뜻입니다. 몸에 꽉 재는 바지를 입다, 이렇게 많이들 쓰죠. 비슷하게는 강동하다가 있습니다. 입은 옷이 아랫돌이나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짧다라는 뜻인데요. 그 바지는 너무 강동해 보인다. 요즘 여자들은 너무 강동한 치마를 입는다.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강동하다보다 더 센 표현으로는 깡동하다 그리고 깡똥하다가 있습니다. 그럼 오늘 배워본 우리말 중 풍신하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오늘의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.